이제부터는 뭐코 순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한길긴뜨기 자리에 앞걸어뜨기 자리에 똑같이 그냥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거든요. 대신 한길긴뜨기를 할 때는 여기 V코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한 가닥 여기에다가만 바늘을 넣어 줄 거예요. 같이 해 볼게요. 지금 처음 시작할 곳 보니까 한길긴뜨기 이 부분이죠?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 코를 만들 건데 아까는 이렇게 두 가닥 다 들어갔었잖아요. 이번에는 여기 뒤에 한 가닥만 이렇게 걸고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. 이게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뜨려고 보니까 앞걸어뜨기 나왔어요. 앞걸어뜨기는 뭐한 가닥 이런 거 필요 없이 똑같이 앞에 걸어서 쑥. 두 번째. 여기 표시해주세요.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뒷가닥에만 딱 넣고 이렇게 그 다음 코에도 뒷가닥에 다음에 앞걸어뜨기 나왔으니까 똑같이 해주세요 어렵지 않죠? 그냥 이대로 한 코에 하나씩 계속 해주시면 돼요 앞걸어뜨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자리에는 뒷가닥에 하나씩 그렇게만 걸어서 쭉 와주시면 돼요 마지막, 이 코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 전까지만 딱 해주고 올게요. 자, 마지막 남은 앞걸어뜨기 해주시고, 그리고 보시면 우리 굴곡마다 한길긴뜨기 두개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근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한길긴뜨기 하고, 그 다음 바로 앞걸어뜨기로 진행했죠. 그래서 여기 한길긴뜨기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. 여기 남은 것도 지금 딱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갈 자리 남았죠. 요렇게. 앞걸어뜨기 다음에 한길긴뜨기 여기에서 우리가 뒷가닥에다가만 걸어야 되잖아요. 근데 보시면 얘는 뭐가 없어요. 그쵸? 대신에 보면 이렇게 두 가닥이 한 줄로 합쳐져 있거든요. 여기에서 한 가닥만 딱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한길긴뜨기 마지막을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다음 마무리 똑같이 해 주시면 돼요. 요렇게.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선이 요렇게 생기거든요. 아까는 없었던 선이 여기에 이렇게 생겨요. 보이시나요? 여기 이렇게 선 생긴 거. 뒷가닥에다가만 걸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거예요. 그 다음도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돼요. 원하는 높이까지 쭉 떠주시면 되는데, 우리 이 전단 시작할 때 한길긴뜨기 코에서 시작했잖아요. 근데 이 다음은 보면 앞걸어뜨기로 시작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단을 거듭할수록 무사슬로 하다 보니까 단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요. 그래서 이 안쪽 면에 마감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한 코씩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밑에 기둥 부분만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돼요. 똑같이. 여기는 지금 앞 걸어뜨기로 끝났으니까 앞 걸어뜨기로 첫 코를 시작해 볼게요. 뿅. 이렇게 첫 번째 코. 그리고 두 번째 코, 여기죠? 두 번째 코에 뒷가닥에만. 이렇게 하고 마커로 표시. 하고, 또 쭉쭉쭉 진행하시면 되겠죠?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, 일단 저랑 똑같이 하실 분들은 여기 지금 한단뜬 것까지 포함해서 총 9단까지 떠주시면 되고요. 이거를 길이로 말씀드리면, 여기 선에서부터 쭉 끝까지 쟀을 때, 한 6.5에서 7cm 정도 나오게끔, 그렇게 떠주시면 돼요. 근데 이거는 뭐, 원하시는 만큼 떠주시면 되니까, 뭐, 저랑 꼭 똑같이 뜨시려고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옆면을 총 9단 떠주고 올게요. 자, 저는 이렇게 옆면을 완성해 봤어요. 총 9단을 떴고요. 한번 같이 볼게요. 이쪽에 선 보이죠? 이렇게 쭈르룩 선 보이는 여기서부터 셌을 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그쵸?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. 여기 선에서부터 재면, 저는 한7.5 정도 나와요. 자,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넓게 퍼지는 챙부분을 떠줄 거예요. 이 챙부분을 뜰 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속 뒷가닥에만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이 옆면 단수를 저랑 다르게 하신 분들은 시작 지점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그냥 저랑 규칙만 잘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돼요. 어렵지 않아요? 우리가 이전 단까지는 이 굴곡 사이 사이에 한길긴뜨기가 두 코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이번 단에는 이 굴곡 사이에 한길긴뜨기가 세개 들어갈 거예요. 그럼 지금 두개 들어가 있으니까 한 개가 더늘어나겠죠 우리가 보통 코 늘리기 같으면 그냥 코에다가 하나 넣고 다음에다가 두개 넣고 하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하나씩 하나씩 넣을 건데 그 사이에 코 늘리기가 들어갈 거예요. 같이 해볼게요. 첫 번째 코 만드는 거 똑같아요. 한 가닥에만 걸고, 실 가져와서, 이렇게 첫 번째 코 만들죠? 그리고 두 번째 코, 앞 걸어뜨기 있어요. 똑같이 앞 걸어뜨기 해주세요. 여기가 두 번째 코니까 마커로 표시해줘야겠죠?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돼요. 여기 사이에, 여기 한 가닥에다가만 한길긴뜨기를 해 주세요. 지금 요 사이 두개 중에 하나. 지금 만들었죠. 그리고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, 이 사이에.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중간 코는 여기 이 한길긴뜨기 사이에 여기로 푹 들어가 주세요, 그냥. 그냥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. 요두개 기둥 사이에 여기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. 그러면 이제 한길긴뜨기 코 여기 하나가 더 남았죠? 여기다가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시면 돼요. 한 가닥에다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코 앞걸어뜨기 나오니까 앞걸어뜨기 똑같이 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앞걸어뜨기 사이에 한길긴뜨기 세 개가 들어갔죠? 코 늘리기를 이 중앙에다가 해준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어렵지 않죠?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. 첫 번째. 만들고, 두 번째는 이두 가닥 사이에.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에다가. 그리고 앞걸어뜨기 코 나오면 똑같이 앞걸어뜨기 쭉 반복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보시면 아까 전에 한길긴뜨기 한 코로 시작했잖아요. 그러면 이 기둥 사이에 이제 두 개가 더 들어가야겠죠. 그 마지막 부분은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같이 하고 여기 끝부분까지 쭉 해주고 올게요. 이제 이 앞걸어뜨기 사이에 한길긴뜨기 세 개가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.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 요 사이에다가 또 하나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? 이 부분 또 거기죠? 그 마지막 코. 여기에 한 가닥만 잘 걸어 가지고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또 하나는 여기 사이에다가 푹 넣어서 이렇게. 그러면 한길긴뜨기 세 개가 요 사이에 만들어졌어요. 마무리는 다 아시죠?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모든 요 칸들 안에 한길긴뜨기가 3개씩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다 맞게 잘 들어가 있으면 다음 단도 해볼게요. 자, 요 다음 단은 이제 평단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거든요. 앞걸어뜨기한 부분에는 앞걸어뜨기 해 주시고 한길긴뜨기 부분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넣어 주고 또 다시 앞걸어뜨기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. 코 수는 변함이 없어요. 평단이라서 시작 부분만 같이 해 볼게요. 저는 지금 여기 앞걸어뜨기 부분이니까 여기로 시작을 할게요. 한코 만들었고 두 번째 한 가닥에만 걸어서 이렇게 마커로 표시하고요. 계속 쭉쭉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. 이번 단은 쭉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는 거라 딱히 알려드릴 부분이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 마커 해준 부분에다가 마무리까지 해주고 바로 그 다음 단 진행해 볼게요. 자, 평단 부분 마무리까지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이제 또그 다음 단 해볼 건데요. 우리가 아까 챙 부분 시작할 때한 칸에 한 코씩 계속 늘려줬었잖아요. 그쵸? 세 코로 이번 단에는 한칸 아니고 세 칸에 하나씩 늘려줄 거예요. 세 칸에 하나씩 늘려주고 또세 칸에 하나씩. 그러니까 세 개, 세 개, 네 개, 세 개, 세 개, 네개 네 개.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겠죠? 같이 해볼게요. 시작하는 코가 저랑 다르다고 해서 규칙이 달라지진 않아요.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저는 지금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코에서 시작하니까 여기다 일단 첫 번째 코를 만들어주세요. 이게 지금 이 칸에 첫 번째 한길긴뜨기죠. 그리고 두 번째,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를 그 다음 코에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마커로 표시해 주시고요. 그리고 그두 번째 코. 방금 한길긴뜨기 만들었던 그 코에다가 하나 더.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세요. 지금 이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코 늘리기를 해줬죠. 그리고 또 남은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. 그리고 앞걸어뜨기로 마무리. 이렇게. 지금 먼저 네 코를 만들어 준 거예요. 그리고 그다음 두 칸은 그냥 평단이겠죠? 그냥 한 코에 하나씩. 그러니까 한 칸당 한길긴뜨기가 3개씩 들어가는 거죠. 하나, 둘, 셋 하고 앞걸어뜨기로 마무리. 그러면 저는 이따가 마무리 해주면서 여기 끝에 오면 앞걸어뜨기로 딱 닫아줄 거예요, 여기를. 그러면 딱 4개, 3개, 3개. 4, 3, 3. 이런 식으로 되겠죠? 또 여기서 반복해주시는 거예요, 계속. 4, 3, 3. 4, 3, 3. 코 늘리기 하고 평단 2칸. 코 늘리기 1칸, 평단 2칸. 어렵지 않죠? 하나 만들고, 중간, 중간 코. 여기 중간, 세개 중에 중간에다가 코 늘리기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 남은 거에 한 코에 하나 앞 걸어뜨기. 4 만들었어요. 4. 그 다음 3, 3이죠. 세 개. 만들고, 앞걸어뜨기. 또, 여기다가 세개 만들고, 이렇게. 앞걸어뜨기.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. 여기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는데, 요거 하고 그 다음 단 있죠? 그 다음 단은 평단이에요. 아까 여기 전에 해줬던 것처럼. 코늘리기 단 지금 여기서 한단 하고, 그 다음 단또한 코에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. 433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. 그래서 총 여기, 여기 두 단을 다 떠주고 올게요.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주신 분들은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총두단 떠주고 오겠습니다. 자, 평단까지 다 끝내셨죠? 이제 그 다음 단도 코 늘리기 한단 하고 또 평단을 올려줄 거예요. 아까는 4, 3, 3 이었다면 그 다음 단은 4, 4, 3. 4, 4, 3.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그러니까 4코 들어간 칸, 다음에 3코 들어간 칸 나오죠. 여기에 중앙에다가 코를 하나 늘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 4, 4, 3. 이렇게 되겠죠? 자,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 코 만들고. 다음 두 번째 코. 한 다음에 마커로 표시해 주고요. 앞걸어뜨기 하나 해 주시고 지금 여기는 네 코가 들어갈 자리예요. 이따가 돌아와서 여기를 네 칸으로 채워 주겠죠? 한 코에 하나씩 해서 그리고 그 다음. 그 다음은 세코 들어가는 자리죠?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코에서 코 늘리기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세 코를 네 코로 만드는 과정이죠? 그리고 앞걸어뜨기.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따가 네 코가 될 거고, 여기는 방금 네 코로 만들어줬죠? 그래서 4, 4, 여기는 그대로 3. 똑같이. 똑같이 3개. 그리고 앞걸어뜨기.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. 여기는 원래 4개인 곳이라서 4개를 똑같이 해주고요. 4개까지 해주고, 앞걸어뜨기. 그리고 그 다음, 코 늘리기 해줘야 될 칸이죠. 하나 그다음 코에다가 두개 하고 그 다음 코에 하나 앞걸어뜨기 하고 그 다음 코는 그냥 세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. 443, 443. 계속 해오시던 방법이랑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돼요. 여기도 코늘리기 단 하나 하고, 그 다음 단 평단까지 진행해주고 올게요. 아마 여기까지 끝내신 분들은 실이 저랑 비슷한 정도로 남으셨을 것 같아요. 나는 그냥 이 정도 길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챙이 더안 길었으면 좋겠어요.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실 하나 더 까지 마시고 그냥 두 볼만 소요한 상태에서 그냥 멈추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애초에 이 모자를 디자인한 게 많이 내려오게끔 푹 눌러쓰게끔 만든 거라서 한 볼을 더 사용할게요. 자, 이제는 규칙이 딱 하나만 남았어요. 이제 좀 대충 감이 오실까요? 우리가 처음에는 4, 3, 3. 그리고 그 다음 규칙은 4, 4, 3, 그리고 이제 남은 규칙은 뭘까요? 4, 4, 4가 되겠죠? 이것도 시작 부분 같이 해볼게요. 저는 지금 보니까 앞걸어뜨기로 시작을 해야 되죠. 여기서 먼저 앞걸어뜨기를 만들어 주시고요. 첫 번째 코죠. 그리고 그 다음 4개짜리 칸 나와요. 여기에다가 조금 가려져 있는 거잘 보시고 여기에 똑같이 4개를 만들어주세요. 만들고, 앞걸어뜨기. 아, 여기 마커로 표시를 안 했네요. 여기다 마커 표시해주시고, 두 번째 코에다가, 그쵸? 또그 다음은 저는 3개짜리가 나와요. 여기를 이제 4개로 만들어줘야겠죠? 하나 하고, 그 다음 코에다가 코 늘리기 해주세요.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하나. 그러면 3개짜리 칸에도 4개가 생겼어요. 앞걸어뜨기.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. 4개짜리 칸에는 그냥 4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, 3개짜리 칸 나오면 무조건 중간에서 코 늘리기 해주시면 되거든요. 여기도 지금 4개, 4개, 3개 있어요. 여기다가 코늘리기 해주시면 돼요.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. 4개짜리에다가 평단으로 쭉 해주신 다음, 앞걸 어뜨기 또그 다음에도 하나, 둘, 셋, 앞걸어뜨기. 그 다음, 세 개짜리 나오니까, 처음에 한길긴뜨기, 중앙에서 코 늘리기. 한 코에 두개 들어가죠? 그리고 나머지 하나. 네개 만들어준 다음, 앞걸어뜨기.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시면 돼요. 저랑 똑같은 사이즈 모자 만드실 분들은 여기 규칙에 따라서 한단 만들어주신 다음 평단으로 두 단을 더 떠주시면 돼요. 아마 제가 뜬그 평단 두 단에서 더 뜨게 되시면 아마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원하는 챙 길이만큼 떠주시면 됩니다. 실은 이제 넉넉하니까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총세 단을 더 떠서 모자를 완성해보고 올게요. 자, 저는 챙을 총 아홉 단다 떠줬어요.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겠죠? 마무리 같이 해볼게요. 마지막 코까지 딱 떠주신 다음에 실을 적당히 잘라주세요. 저는 이렇게 안쪽에다 마무리 할 거니까 살짝 길게 할게요. 그 다음 바늘 슉 빼서 돗바늘에 끼워주세요. 그리고 여기 마커로 표시했던 부분 있죠? 여기에다가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닫아줄 거예요. V 코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실 나왔던 부분에 다시 들어가주세요. 들어가는데 뒷면에 한 가닥까지 같이 총두 가닥에 바늘 끼워주세요. 하고 쭉 당겨주면. 이렇게 감쪽같이 마무리가 되죠? 그리고 안쪽면에 가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마무리해준 부분이거든요. 이 바로 옆에 있는 짝대기에다가 쑥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전 대충 여기까지 하고 잘라줄게요. 짠. 이제 이렇게 다 완성했어요. 저는 워낙에 푹 눌러 쓰는 모자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봤는데,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어떤 느낌으로 만드셨는지 또 궁금하네요. 자,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